아, 너무 힘드네요. 지금 이제 새벽 4시에 이렇게 더워서 잠 오자다니. 그동안 수많은 호스텔을 둘러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보통 저기 호스텔 한 방에 사람이 진짜 여러 명씩 들어가니까 진짜 덥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면 에어컨을 다른 데보다는 훨씬 세게 틀거든요. 추워서 잠못 자는 경우는 종종 있었는데 더워서 잠못 자는 건 진짜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저기 직원분들 약간 저기 회의하시고 막 컴퓨터 사용하고 하시는 분들인데 아무튼 여기만 에어컨이 있어요. 여기만. 지금 여기서 좀 땀을 식혔다가 아 근데 과연 오늘 잠을 잘수 있을까 싶긴 한데 아못 자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서 탈출한다는 그 기쁨 때문에 아마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혼자서 42일간의 그 배낭 여행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최종 목적지 카타르 오늘 갑니다. 드디어. 아 일단 오는 길이 정말 순탄하고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카타르 이제 무사히 간다는 것만으로 이제 만족스럽네요. 아무튼 지금 지하철을 타고 처음에 왔던 공항이랑 좀 다른 공항에 갑니다. 신공항이 있고 옛날 공항이 있는데 이거 헷갈리면 저기 큰일 날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은 기존에 있던 공항으로 가야 됩니다, 저는. 자, 지금은 이스탄불 구공항, 신공항 아니고 지금 구공항도 서 있습니다. 이쪽에가 약간 저기 중동 쪽으로 가는 비행기가 맞나 본데 약간 복장들이. 자, 제 비행기는 쿠웨이트 가는 3시 출발 비행기. 자, 제가 도하로 바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왜 쿠웨이트를 가느냐. 원래 저 떠이가 지금 첫 비행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첫 비행이 그리고 또 쿠웨이트예요, 쿠웨이트. 아, 그래서 제가 그 비행기를 예약을 했어요. 예, 쿠웨이트에서 도하로 가는 똑같은 비행기를. 야, 근데 이거 참 아쉽게 며칠 전에 비행기가 또 변경이 됐답니다.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저기 비행기표도 지금 더블로 내는 거거든요. 원래 여기서 직항이 있어요. 직항이 20만 원인데 괜히 여기 이제 쿠웨이트 가는 비행기도 20만 원, 또 쿠웨이트에서 도하 가는 것도 20만 원, 40만 원을 내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시간도 원래 여기서 한 3시간 반이면 가는 건데 9시간 정도? 네. 그래서 도하에 지금 자정에 도착합니다. 여기 3시 비행기를 탔음에도. 그래서 아쉽게 떠이 첫 비행기에 같이 타는 그런 이벤트는 또 실패로 완전 끝나버렸습니다. 떠이가 지금 스케줄 바뀐 걸 보니까 12시 반에 지금 도하 도착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저는 12시에 도착하거든요, 도하에. 근데 다행히 비행 시간은 비슷비슷해요, 거기 공항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쉽게 저기 같은 비행기는 못 탔지만 떠이보다는 먼저 저기 도하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떠이를 또 마중 나가는 거그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그거는 될지도 모르겠어. 왜냐면 이제 공항이 얼마나 클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 공항이 크면 저기 어디로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일단 3시간 반 만에 갈수 있는 도하 9시간에 걸쳐서 가는 여정 같이 함께 가시죠. Yeah. Make check-in again, and then you will go to Doha. Oh yeah. But in order to go to Kuwait, you need to have a visa. 자, 항공권 받았습니다. 어우, 쉽지가 않네요. 이게 스탑오버는 아닌데 그저 몇 시간 안 머무는 거에 대해서 좀 뭔가 강한 의심을 좀 표현하네요. 아무튼 뭐 저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긴 한데. 자, 제가 타고 갈 알자지라 비행기가 도착했네요. 조금 딜레이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한 현지 시간으로 한 6시쯤 이제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행기를 놓치고 뭐 그러진 않을 것 같네요. 사실 너무 좀 피곤해서 일단 비행기에서 한 시간이라도 좀 자야겠네요. 그러면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땡큐 땡큐. 와, 이런 친절함이란. 땡큐. 비행기표를 따로 따서 가지고 연결 항공이 안될줄 알았는데 여기서 되게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직원분들이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뭐 저를 위해서 이렇게 또 터미널 이동까지 시켜주고. 땡큐 땡큐 땡큐. 일단은 메뉴는 단순한데 가격을 저게 얼마인지 모르겠네. You know how much dollar? In dollars, gonna be $17. 좀 참을 걸 그랬네. 한끼 2만 원을 태워야 되다니. 쿠웨이트 사람인지 모르겠어. 그분들 진짜 친절하고 뭔가 다 알려주려고 하고. 오늘의 두 번째 항공. 오늘 탔었어야 되는데. 아, 좋네. 대박.
아, 비행기가 약간 연착돼가지고 지금 떠이가 여기 그 12시 20분 아니 12시 30분에 도착하거든요. 그 지금 12시 20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공항이 와 진짜 생각보다 훨씬 넓은데. 아니 열차가 다니네. 나 진짜 이거 큰일 났네. 아 이렇게 되면 저기 이제 막무가내로 그냥 뭐 떠이 오는 비행기 뭐 찾아가지고 앞에서 기다리고 이런 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와 이거 뭐야? 숙보카를 여기다가 전시를 해놨어? 일단 이민국 통과한 다음에 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운에 맡기는 수밖에. 망해버렸습니다. 망해버렸어. 참네. 생각 외로 좀 빨리 나오네요. 저보다 더 빨리 나왔어요. 떠이가. 네, 아쉽게 지금 그 이벤트는 완전 그냥 물거품. 그냥 시간 날리고 돈 날리고 정신적 피해. 아 진짜. 와. 덥다 더워. 오우 공기가 뜨겁다. 야 새벽 1시인데 이 정도 공기야. 거의 떠이 숙소 가면 2시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금이 12시까지였는데 지금 통금이 4시입니다 떠이가 배고프다니까 빨리 가서 저기 밥이나 좀 한 끼 먹어야 되겠네요. 5353782 오케이 오케이. Where are you from brother? 코리아. 코리아? Yeah, how about you? I come to see girlfriend. Girlfriend? Girlfriend? Yeah. Oh. You have a girlfriend? No. Oh. It's okay. Okay. Oh, the. Oh, the door. 진짜 이것도 설명해 줘야 되네. What happened? I trying to get a you know Kuwait flight with you. So I buy same flight. But I'm Iran. But I buy already. I cannot change. So you have to tell me first my flight change all the time. 진짜 이거 오늘 힘들었다 진짜. 이게 누가 알아주나. 이거 유튜브 안 했으면 이거 영원히 그냥 모르는 채로 그냥 넘어갔을 건데. 그래도 유튜브 하니까 이거를 참. 아, 가방을 원래 저기 놔두고 왔어야 되는데. 아, 늦어 가지고. I help you. 3:30 I have to come back. 바로 와야. And but I will 7 o'clock I will come out to you. 아니, 12, 12. 아니, 진짜 sleep 해야 돼. I gonna sleep with you. A lot of people at this time. Why? 아니 그 비행기 타는데 밥도 안 주나. 지금 새벽 비행인데 배고프다고 치킨이랑 버거를 두 개 시켜 먹네. 어때? 카타르 생활 괜찮아? Because I didn't see anything bad yet. I mean, everything was good. 다행이네, 다행이네. You come here first time, you like it? It's very hot, right? No, I didn't know because it's night time. See in the forward, huh? In front, I in the back, and yeah. then the customer come, and she said like this. If you come back to after 4 o'clock, what can happen? They fire me. It's very stick room. Only one time? Yes, only one time. Since first time, they're gonna fire us. They like to go outside. They like to drink outside. It's very difficult for them to come back at this time. But many people got fired because of this. 아 진짜로. 진짜 힘들다 이거. 너희 그래 내일 보자 내일 보자. 고생했어. 그래. 헬로. 아 스캔해야 돼? 룸 넘버 is 504. 오케이. 오우 시원하다. 룸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지금. 45,000원, 5만원 정도의 이 정도 컨디션이면 보통 여기 한 7, 8만원 하거든요 호텔. 이 정도 나쁘진 않은데 어휴 몸무게 재는 것도 있고. 와 이거 물 크기 뭐야. 야 이렇게 큰 거를 주는데도 야 처음 보는 거 같네.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42일 만에 이렇게 카타르에 도착했네요. 시간이 너무 늦게 도착해가지고 뭐 떠이도 지금 뭐 통금이 돼가지고 일단 아쉽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빨리 잤다가 내일 또 떠이 좀 만나서 또 맛있는 것들 먹고 좀 해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십시오.